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은 저번 주 수업했던 거 복습하고요. 다음 수업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저번 주 우리가 어디로 공부했죠? 81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설립주의가 나오죠. 1. 특허주의. 뭐죠?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은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허가주의, 인가주의가 있죠. 차이점이 뭐죠? 허가, 인가. 해줄지 말지를 관할 관청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관할 관청이 해줄지 말지 자유재량이 없는 경우 우리가 인가주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고요. 그 다음에 인가주의인 것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준칙주의, 영리법인은 준칙주의입니다. 어떤 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면 인가다, 허가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준칙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대단법인의 설립요건에 가지고 첫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2번, 설립행위로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40조에가 총 7가지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1호,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통된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7호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그 시기 또는 사유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83페이지 보시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합동행위서열과 계약서로 나뉘지만 우리 통솔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이해를 하고요. 이러한 정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이해한다. 따라서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동의 안 했더라도 승낙 안 했더라도 그 구성원들에게 정관의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인데 넘겨보시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법적 성질에 대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요 출연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언제 재단법인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민법 제48조와 민법 186조가 충돌하고 있는데 85페이지 보시면 우리 판례는 대내 대외관계 분리서를 취하고 있다. 결론은 뭔가요? 재단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되고요.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87페이지 오시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의 제한에서 1번 성질에 의한 제한에서 기억할 것이 뭔가요?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도 법인에게 있다. 또 법인은 파산 관제인도 될수 있고 청산인도 될수 있고 유언 집행자도 될수 있고 후견인도 될수 있고요. 사원도 될수 있다. 다만 법인이 이사는 될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법률에 의한 제한 나와 큰 의미 없고 3번 목적에 의한 제한이죠. 자, 우리 민법 제34조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적 범위로 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88페이지 오시면 법인의 행위 능력이죠. 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의사무능력자 제도가 없고 제한 능력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고요. 또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인정되니까 3번 법인에게 불법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단의 1번 이사 같은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 기관의 행위고 직무 기관의 행위라면 이 행위가 누구 행위인 거죠?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90페이지 법인의 불법 행위 효과에서 1번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2번 기관 개입 이사 같은 대표 기관 책임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부진정 연대채무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아니면 대표기관 아무에게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인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면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한 사원 등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피해자 보호 규정도 두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91페이지에 법인의 기간에 가지고 92페이지 오시면 법인의 이사가 나오죠. 일단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 필요적 기관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사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이사 임명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2번 이사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독 행위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는 사임할 수가 있고요. 또 93페이지 오시면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이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인데 1번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자,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자 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하게 되고요. 구별하실 것이 뭐예요?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일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고요. 또 정관에 기재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제3자는 섬악 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4페이지 오시면 3번 이사의 대리인의 선임의 제한인데 일단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사의 주요 직무 집행에서 대내적 권한인데 95페이지 이사가 대내적 사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하단에 6번 이사의 직무 정지 등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오시면 임시 이사와 뭐가 나오죠? 특별대리인이 나옵니다. 자,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사에 결혼이 생겼어요. 이사가 없어요. 그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 이사. 또 아니면 이사 법인과 이에게 상반돼요.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것은 뭐죠? 특별대리인이죠. 물론 임시 이사도 특별대리인도 법인의 대표 기관입니다. 다만 언제 선임하느냐가 다른 거죠. 자, 임시 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에 결혼이 생겼거나 없을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 이사. 아,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것은 뭐가 되죠? 특별대리인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98페이지 오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일단 감사는 필요적 기간은 아니에요. 감사를 둘수 있다죠.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사를 둔다면 감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요. 또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를 감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고요. 또 임시 사원총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임시 사원총회를 누구도 감사도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감사는 첫째,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 기간이다.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수 있다고요. 이 사람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요.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또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해서 사원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사원총회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각에 참 많이 나오는데, 사원총회라는 것은 무슨 법인에만 있는 거죠?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죠. 재단법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법논리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총회가 없겠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게 되는데, 사원총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총회, 1년에 1회 이상 이사가 소집하게 되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자, 임시총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요. 또 감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을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감사가 소집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원들도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 영족수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인가요?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사원총회 소집 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 의결사항을 기재해서 통지해 줘야 되고요. 권한이 나오는데, 일단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이 쭉 나오죠. 5번에 1번. 사원총회가 성립하려면, 회의를 진행하려면 사원 2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2번, 결의사항, 원칙적으로 소집 통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다. 만약에 소집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게 된다면 그 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결의권이 나오죠. 일단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73조 3항이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의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서 불평등하게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의결 정족수가 나오죠. 자, 일단 임의 해산, 해산 결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해산 결의는 임의 해산은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 기타 나머지는 과반수가 되네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원권 해가지고 일단 뭐 자의권, 공익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원 개인을 위한 것은 자의권, 스스로자자니까. 그다음에 사단법인 전체를 위한 것은 공익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예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56조입니다. 이러한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상속도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요 규정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 등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번 주에 했죠? 그다음에 제5항 법인의 주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가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다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102페이지 정관의 경영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